황선우, 한국 수영 최초 2연속 세계 선수권 메달 도전 TVN 스포츠. 정말 다른 선수들과 좀 차이가 있게 예선을 펼친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출발합니다. 여자 200m 자유형 준결선 1조 경기입니다. 네, 올 시즌 가장 기록이 좋았던 선수는요, 4레인의 서머 맥킨토시 선수인데요. 1보 53초 91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4레인의 서머 맥킨토시, 그리고 5레인의 쇼반 호희, 두 명의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머 맥킨토시가 다소 앞섰습니다. 자, 호희도 올라옵니다. 쇼반 호희. 자, 터치패드는 50m 지점 서머 맥킨토시가 먼저 찍었습니다. 네, 세계 기록보다 빠른 페이스예요. 네, 26초 73의 기록으로 첫 번째 페이스를 잡았습니다. 네. 자, 서머 맥킨토시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반 호희, 홍콩 선수가 그 뒤를 따릅니다. 두 명의 선수가 세계 기록보다 앞선 채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페이스인데요. 네. 네, 이렇게 두 선수 같이 가준다면 두 선수 모두 좋은 기록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단거리에서 자, 조금씩 호희는 처지고 있고요. 서머 맥킨토시 여전히 세계 기록보다 앞서 있는 페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100m 지점 턴 0.19초 앞서 있는 세계 기록 페이스입니다. 네, 55초 4일의 기록으로 턴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인데요. 네. 페이스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줄지 기대해봅니다. 자, 100m 지점 턴을 한 이후에 쇼반 호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따라오고 있고요. 서머 맥킨토시가 선두. 자, 3위 싸움이 오히려 치열하겠습니다. 3위, 네. 헝가리의 니콜렛 파다르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서머 맥킨토시가 본인의 최고 기록을 세웠을 때보다 구간 페이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마지막 50m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150m 지점 턴을 할 때 세계 기록보다는 좀 늦어진 맥킨토시. 1초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위로 달리고 있고 쇼반 호희와의 차이. 자, 이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따라붙고 있는 쇼반 호희, 서머 맥킨토시 뿌리칠 수 있을지. 네. 자, 뿌리칩니다. 뻗어나갑니다. 네, 두 선수 최고 기록이 0.0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않아요. 네. 자, 서머 맥킨토시, 그리고 쇼반 호희, 니콜렛 파다르, 자, 그리고 중국의 류야신이 3위까지 올라오나요? 맥킨토시가 1위로 도착합니다. 자, 맥킨토시가 1조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네, 1분 54초 67의 기록을 했는데요. 100m 페이스까지 정말 좋았는데 150부터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마지막에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네요. 네. 자, 중간에 이제 페이스 조절을 준결선이니까 한 것인지, 자, 결선에서 이제 제대로 알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초반에 조금 오버페이스를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결선에서는 그 점을 보완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콩의 쇼반 호희 선수가 0.81초 차로 2위, 그리고 중국의 류야신 선수가 1초 이상 차이가 나면서 3위였습니다. 네, 초반 100m까지 세계 기록 페이스보다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잘 갔는데요. 후반 부분에 이제 결선전에서 더 올려준다면 본인의 최고 기록은 물론 세계 기록까지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기록은 또 2009년에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워진 기록이에요. 그때까지가 이제 전신수영복이 허용이 됐었던 대회입니다. 네. 이렇게 전신수영복이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세계 기록을 문턱을 두드리는 선수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턱을 두드리는 선수가 이제 잠시 후에 또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바로 호주의 아리안 티트머스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4레인의 몰리 오클러한 선수는요, 작년에 이 대회에서 2위를 했었던 선수입니다. 네. 자, 호주 두 명의 선수에게 시선이 모입니다. 출발합니다. 네, 올 시즌 가장 기록이 좋았던 선수는요, 몰리 오클런 선수인데요. 1분 53초 83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자신의 기록을 세운 선수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린 이제 10대의 선수들은 특히나 시합을 뛸 때마다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거의 동시에 터치패드를 여러 명의 선수들이 찍었습니다. 가장 먼저 찍은 건 미국의 벨라 심스입니다. 네, 27초 03의 기록으로 턴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어린 기대주 벨라 심스가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벨라 심스 선수 초반 100m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를 호주의 아리안 티트머스가 따르고 있습니다. 초반 페이스 굉장한 페이스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또 예. 세계 기록 페이스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벨라 심스 선수 대단한데요. 벨라 심스 세계 기록보다 약간 멀어지고 있고요. 티트머스가 거의 다 따라붙었습니다. 자, 100m 지점 턴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요? 여전히 벨라 심스가 앞서 있는 가운데 이제 호주 두 명의 선수가 많이 따라붙었습니다. 네, 티트머스와 오켈러헨. 네, 55초 86의 기록으로 100m 턴을 했는데요. 이 예. 페이스를 유지해 준다면 정말 좋은 기록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프레야 앤더슨도 빨간색 수영모,
바로 옆에 6레인에서 따라붙었습니다. 4명의 선수가 경쟁을 펼치고 있고 네덜란드의 메릿 스텐베르겐 선수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네, 백발 심스 선수 계속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1위가 티트머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역시 티트머스 선수 400m 최강자답게 후반 페이스 굉장히 좋습니다. 티트머스 1위, 오켈러한 2위, 그리고 이제 3위가 여전히 벨라 심스 선수로 가고 있는데 과연 프레야 앤더슨 혹은 네덜란드의 스텐베르겐이 따라붙을 수 있을지. 네, 150m 구간까지 정말 좋은 페이스였거든요. 마지막 페이스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3위 싸움인데요. 자, 1위와 2위 싸움에서는 티트머스가 앞서 있습니다. 티트머스 먼저 도착, 오켈러엔 2위, 벨라 심스가 3위로 도착합니다. 네, 티트머스 선수 1분 54초 6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정말 안정적인 페이스를 보여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아리안 티트머스 1분 54초 64, 아, 서머 맥킨토시의 기록보다 0.03초 앞서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준결승 1위로 이제 결선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자, 미국의 벨라 심스도 좋은 기록, 1분 55초대 중반 기록을 보여주면서 도착을 했고요. 네, 자신의 기록으로 깬 것을 보여지는데요. 예. 나이가 어린 선수인데 초반부터 조금 페이스를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네. 저는 저렇게 초반에 가는 선수들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본인이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앞에 페이스에서 태워줄 수 있는 게 정말 멋있습니다. 예. 자, 호주의 두 명의 선수가 1위와 3위, 피트머스와 오켈러헨 선수가 올라가게 될 걸로 보입니다. 54초대 기록이 나온 선수들이 꽤 되네요. 여기서도 두 명의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아리안 티트머스, 그리고 서머 맥킨토시, 오켈러헨, 벨라 심스, 그리고 쇼반 호히, 영국의 앤더슨, 중국의 리우 야신, 그리고 네덜란드의 스텐베르겐까지 막차를 탔습니다.